안녕하세요. 브리즈 코리아입니다. 기존의 G4 렉스턴에서 올류 렉스턴으로 이제 변경되었죠.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을 위해서 저희 브리즈 코리아에 입고되었는데요. 자, 일단은 차량이 입고되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일단 실내에서 소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시공 후에 소음이 얼마나 줄었는지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중간에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이 어떻게 시공되는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류 렉스턴 차량 실내에 지금 들어왔는데요. 자, 이제 시동을 걸어가지고 실내에서 들리는 소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계기판을 보시면은 이렇게 일단 엔진 온도가 두 칸 올라가 있고요. 주행거리 이대로고, 그 다음에 뭐 특이사항은 없죠. 자, 이런 상태입니다. 자, 데시벨 측정기로 측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느꼈을 때 시동을 걸자마자 지금 이 디젤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진동도 거의 없고 엄청 조용하네요, 차가. 디젤 차량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자, 조용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체크를 할게요. 자, 51에서 52 정도 나오고요. 이 가운데서 보면은 자, 53 정도 나오네요. 평균 53. 자, 이 상태에서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을 시공한 후에, 그리고 소음을 측정을 해서 얼마나 줄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차량 외부에 코팅이 묻지 않게 이렇게 전체 상단, 차량의 상단 부분까지 풀 커버링은 필수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대로 휠 타이어를 탈착을 하고 휀다 머드 커버 탈착을 하고 있습니다. 휠 타이어와 머드 커버 탈거는 필수고요. 자, 이렇게 머드커버를 탈거한 휀다 안쪽의 모습이에요. 자, 이게 뒤쪽 휀다고요. 앞쪽 휀다 보시면 자, 이렇게 앞에 휀다도 머드커버를 탈거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탈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렉스턴 차량은 언더코팅 할 때 여기 휀다 가니시 요거를 꼭 탈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할 때 여기 보시면은 이 앞 핸다에서 이 도어 쪽으로 이어지는 격벽이에요. 이 안에 지금 방음 폼매트가 하나 있긴 한데 여기에 하나 덧대서 저희가 서비스로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앞 핸다 격벽에 방음 폼매트. 저희 브리즈 코리아의 언더코팅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차량을 입고가 되면 탈거할 수 있는 모든 부품은 탈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차 하부에 보면 코팅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부위, 그리고 주요 부품들이 있어요. 그런 시공하면 안 되는 부위들, 코팅이 묻으면 안 되는 부분들은 전부 마스킹 테이프와 커버링 테이프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감싸줘요. 코팅이 묻지 않게. 그렇게 하고 나서 하부에 전체적으로 코팅이 올라갈 부위들은 알콜로 탈질합니다. 알콜로 한번 닦아줘요. 왜 그러냐면 코팅이 본딩이 잘 될 수 있게 탈지를 하는 작업인데 아주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걸 하고 나서 지금 이 차량은 풀프레임 바디잖아요. 풀프레임 바디뿐만 아니고 모노코크 바디도 마찬가지로 이 서브프레임, 이 프레임에는 용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용접된 부분들을 전부 환원제 작업을 합니다. 환원제를 적용하고 환원제를 완전히 경화가 되면, 그리고 나서 세라믹 코팅이 시공이 돼요. 그리고 경화를 시켜주고, 그러고 나서 마스킹했던 볼트, 너트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알루미늄 코팅을 서비스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프레임 안쪽에 그리고 하체
이 홀 안쪽에는 이너왁스를 저희가 서비스로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업이 진행될 건데 천천히 작업되는 거 하나하나 이렇게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촬영할게요. 세라믹 언더 코팅과 더불어서 휀다 방음도 같이 추가로 요청을 해주셨는데, 자, 휀다 방음은 이렇게 보시면 휀다 안쪽에 부틸 매트를 이렇게 부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부틸 매트를 떡지게 전체를 다 시공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시공을 하시면 더 이 진동에 의한 소음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 진동이 이동하면서 줄어들고, 이동하면서 줄어들고, 뭐 이동하면서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진동이 줄어드는 효과예요. 이 부틸 매트는 진동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뒤 핸다는 이렇게 시공이 되었고, 자, 앞에 핸다를 보시면, 자, 앞에 핸다의 경우는 이렇게 핸다도 있지만 이 핸다 안쪽, 이 안쪽 부분 있죠? 이 안쪽 부분까지 이렇게 시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휀다 격벽 방음 폼매트입니다. 물을 먹지 않고 불에 타지 않는 난연 소재. 물을 먹지 않기 때문에 비 오는 날 주행을 해도요, 이 방음 효과가 계속 지속이 되는 방음 폼매트예요. 자, 이렇게 휀다 방음이 추가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간혹 휀다 방음하고 이 휀다 안쪽에 격벽 폼매트 서비스로 해드리는 거고 헷갈려 하시는데, 요거는 서비스고 요거는 추가로 작업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부틸 매트하고 머드 커버예요. 휀다 머드 커버 안쪽에는 이렇게 흡음재가 적용이 됩니다. 이 흡음재의 역할은 타이어 노면 소음과 그 다음에 휠 타이어가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생기는 공명음이라고 해요. 공명음을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주행을 하실 때 조금 더 정숙한 주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올류 렉스턴 하부인데요, 기존의 지포 렉스턴 하부하고는 달라진 건 없습니다. 똑같고요, 외관만 좀 바뀐 거예요. 자, 하부를 보시면은 이렇게 프레임 구조로 되어 있고, 이 프레임 바디의 차량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언더코팅 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프레임 바디 차량들, 왜 그러냐면 모노코크 바디하고 틸렉에 용접 부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녹이 발생할 확률도 높고 녹이 빨리 발생이 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꼭 언더코팅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언더코팅 할 때 여기 보시는 대로, 자, 코팅을 하면 안 되는 부분들, 볼트류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요소수통이죠? 자, 이거, 그리고 자, 연료통 같은 경우는 스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더코팅 이 세라믹을 제가 보충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 머플러는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해서 감싸고, 자, 여기 미션 보세요. 미션도 감쌌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장류 커넥트 잭, 자, 보시고, 그리고 여기 엔진 밑에 보세요. 자, 엔진 쪽 보시면, 자, 엔진을 잡고 있는 이 프레임들은 전부 다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엔진과 미션, 그리고 이 앞부분에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죠, 라디에이터까지 완벽하게 감쌌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용접된 부위들, 이 녹이 빨리 나는 이유가 이거예요. 도색이 되어 있는데 용접된 부분 도색이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도색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녹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양쪽 끝부분에 사이드 스텝 있죠? 사이드 스텝. 사실 이 하부 이 면보다 이 사이드 스텝을 잡아주고 있는 이 스틸, 이게 진짜 부식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까지도 제가 코팅할 때 세라믹 언더코팅을 같이 완벽하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코팅을 하기 전에 마지막에 해드리는 게 여기에 환원제 작업이에요. 용접되어 있는 부위, 이 용접 부위들은 이렇게, 용접 부위, 여기도 용접 부위들, 자, 이런 부분에 환원제를 적용을 합니다. 자, 올류렉스턴 하부 코팅을 하면 안 되는 부위, 그리고 코팅을 해야 되는 부위,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두 명이 했을 때 약 한 3시간에서 4시간 걸려요. 그만큼 언더코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준비 작업입니다. 세라믹 언더코팅을 시공하기 전 모든 공정이 끝났고, 자 이제 코팅 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올류 렉스턴 하부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 자 퀄리티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자, 세라믹 언더코팅과 이너왁스 작업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자, 각 볼트, 너트류들, 알루미늄 코팅도 서비스로 다 되었고요. 자, 사이드 스텝까지도 완벽하게 세라믹 코팅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시공을 해야 될 부위와 하면 안 되는 부위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자, 앞 펜타 쪽 도어로 이어지는 격벽, 방 폼매트 이렇게 서비스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자, 엔진 밑에 부분과 가운데 부분, 그리고 양쪽 측면의 사이드 스텝, 자, 조수석 앞에 한다고요. 자, 방은 폼매트 서비스로 적용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뒤 헨다입니다. 뒤 헨다. 자, 헨다는 보시는 것처럼, 자, 완전히 끝에까지, 안쪽까지 정확히 시공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올류 렉스턴 하부 세라믹 원도 코팅, 이렇게 퀄리티 있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업은 이너왁스, 저희가 서비스로 해드리고 있는 이너왁스 작업이에요. 자, 이너왁스를 흉내만 내는 게 아니고 이 프레임 안쪽에 정확히 집어넣고요. 보시면 이너왁스 노즐이 이 프레임 안쪽으로 길게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이너왁스가 뿌려지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압으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이 프레임 안쪽에 내벽 전체가 365도 시공이 다 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꼼꼼하게 완전 프리미엄급으로 이너왁스를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 브리지 코리아 전국에 현재 16군데 시점이 있고요. 모든 매장에서는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을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매뉴얼로, 동일한 퀄리티로 완성도 높게 시공을 하고 있고요. 브리지 코리아 전국 통화번호 1688-2526이에요. 전화 거시면 멘트에 따라서 원하시는 지역, 가까운 지역, 번호를 누르시면은 해당 프로샵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전화하셔가지고 문의, 상담, 예약까지 가능하시니까요. 무료전화니까 부담없이 전화해서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스킹했던 이 볼트, 너트류는 이렇게 알루미늄 코팅제를 이용해서 쉴딩 처리를 해드려요. 이것도 저희가 서비스 해드리는 품목입니다. 자, 볼트, 너트, 알루미늄 코팅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렉스턴 차량 그 조수석 아래쪽 앞에 핸다 쪽을 보시면 이렇게 차대번호가 있습니다. 차대번호는 코팅제를 뿌려가지고 시공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뭐 사실
차대번호는 차량 그 운전석 표현이 있는데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이 서비스센터에서 이걸로 간혹 테크를 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차대번호 자 이 프레임에 있는 차대번호를 그대로 이렇게 남겨서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차량 하부에 코팅이 시공되면 안 되는 부위들이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보시면 커넥트 잭 이렇게 있죠. 자 이런 전장류 커넥트 잭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공하기 전에 다 마스킹을 하고 시공하기 때문에 시공해야 될 부위와 하면 안 되는 부위들 이렇게 정확히 구분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미션도 보시면은요 자, 드라이브 샤프트랑 이런 부분들은 시공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미션 자, 보시는 대로 이제 엔진 밑에 자 미션하고 자 엔진 이렇게 주요 부품들은 코팅이 묻으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고무 부싱 자 이런 부분들도 코팅이 묻지 않게 그리고 여기서 얼라이먼트 보는 이 볼트죠 이런 부분들도 코팅이 정확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슈업 슈바 자 슈바 정확히 빼고 시공이 되었고요. 자 엔진 밑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정확한 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올류 렉스턴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시공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 브리즈 코리아 언더코팅 하면 유명하죠. 기존에 디프 코리아 상호에서 브리즈 코리아로 변경을 했는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디프 코리아는 브리즈 코리아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동일하게 시공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디프 코리아 지점들 전부 다 똑같이 브리즈 코리아로 상호가 다 변경돼서 각 지점에서 열심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라믹 언더코팅 하면 브리즈 코리아고요. 자, 브리즈 코리아에 언더코팅 맡겨주시면 이렇게 고퀄리티 시공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 같이 시공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 후에 올류 렉스턴 실내에서 소음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저희가 데시벨 측정기로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측정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자, 올류 렉스턴 실내에 들어왔어요. 자,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자, 계기판 보시면은 시공하기 전 상태, 그 상태 그대로예요. 그 조건입니다. 그 조건 그대로. 자, 소음 측정기로 세라믹 코팅이 시공된 후에 소음이 얼마나 줄었는지 체크를 해보죠. 자, 가운데 쪽에 오면, 아까 시공하기 전에가 아마 52에서 53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보실까요? 47.2 나오네요. 아, 숨 참느라 힘들었어요 지금. 숨만 쉬어도 이렇게 소음이 올라가기 때문에 47.2 그러니까 뭐 약 한 5 정도 떨어졌네요. 5dB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자 그만큼 세라믹 언더코팅을 시공하시면 이렇게 실내에서 소음이 상당히 많이 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시공 시간이 약 보시면은 시계 보세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아마 9시 한 반인가 10시 됐거든요. 지금 시공한 지 7시간 반 걸렸습니다. 3명이서 시공한 거예요. 3명이서 그만큼 시공이 오래 걸리고 정확히 시공하기 때문에 시공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자, 올류 렉스턴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하고 실내에서 이렇게 소음이 줄어든 거를 확인을 시켜드렸어요.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